와우, 이제 에스겔 12장에서 14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해 남유다가 받을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시는데 그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 누구의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설득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째, 포로의 행장을 꾸려 낮에는 밖에 내어놓고 둘째, 해가 저물 때에는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메고 나갑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여기에서 포로의 행장이 상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곧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점령되던 그 밤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을 갔으나 곧바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즉 떨며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함으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을 것이며 식량이 없어 자녀들까지 먹는 참담한 비극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려오리까.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고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부터 70년 동안 남유다 땅은 황무한 곳이 될 것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두 번째 포인트. 그 당시 남유다에서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는 속담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에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이는 봄, 응시, 이상, 신탁 등의 뜻으로 기본적으로 묵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계시를 의미합니다. 잠언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묵시를 본 선지자로는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오바디아, 에스겔, 다니엘 등이 있으며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도 묵시를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며 이루어지지 않자 거짓 선지자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를 두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묵시가 이루어질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 멸망이 자신들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먼 이야기로 생각한 것도 모두 바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멸망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세 번째 포인트.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 이유는 두어 웅큼의 보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를 일컫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한 자들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성경에서 여우는 과수원을 파헤치고 가축을 잡아가는 악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여우라고 지적한 사례들을 보면 먼저 방해자들을 지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또 헤롯 왕을 지칭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회칠한 담은 거짓 선지자와 같이 백성들을 거짓으로 이끄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일컬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셋째,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언은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는 목적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들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남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로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한편 이 즈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을 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러 온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죄악을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다니엘, 욥의 중보 기도가 있다 해도 남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남유다의 기근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둘째, 남유다의 짐승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셋째, 남유다의 칼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넷째, 남유다의 전염병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를 위한 어떤 중보 기도도 소용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다니엘, 욥의 중보기도가 있다 해도 남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노아, 다니엘, 욥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의인들이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 결과일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특히 노아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가족 모두를 구할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녀도 구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 남은 자가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징계와 교육을 받고 결국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2장에서 1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자리가 쓸데없고 더러워진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이 비춰졌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서 치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점검하고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걸림돌은 단호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것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15장에서 17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비유로 남유다의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남유다가 들포도나무가 되어 쓸모없게 되었고 열매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땔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때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나무가 귀한 것은 그 열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것은 그들 가운데 온유와 절제,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오래 참음, 양성과 자비,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다른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땔감밖에는 그 쓰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성질이 있으며 또 가지가 질겨서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릇을 걸어둘 못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 남유다의 운명이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고아와 같았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비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 같은 남유다 백성들을 살려서 기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난 날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않아 피투성이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를 친히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거두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남유다가 들의 풀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달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혼인 비유를 통해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로운 곳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유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왕후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주변국에 그 영화로움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저버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은 것입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남유다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래까지도 숭배했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또한 남유다는 이방민족과 교역하며 그들이 교역했던 애굽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갈대아 땅의 우상들을 두루 숭배했습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이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상을 섬기며 행음한 남유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첫째, 남유다는 이방의 침략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둘째, 남유다는 약탈당하고 불에 탈 것입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겨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가 이방 민족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남유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긴 설명과 비유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맺은 옛 언약을 기억하시며 새 언약을 다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남유다의 죄는 너무 크고 더러워 차마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들과 맺으셨던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옛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언약, 즉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여기에 속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둘째,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의무를 지키는 조건적 언약으로 바로 쌍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모세 때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국방과 경제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경영법대로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 3단계 포로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쌍무 언약의 끝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쌍무 언약을 지키지 않아 그들이 3단계 포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때 사로잡혀간 곳에서 그들이 형벌의 죄악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또다시 시작하사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예고와 에스겔 선지자의 새 언약 예고와 설득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렇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고된 새 언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1500년 된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제정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큰 독수리 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1만여 명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로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둘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남유다에 세워 바벨론 제국의 지배하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셋째, 남유다가 또 다른 큰 독수리 같은 애굽을 의지하며 동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넷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을 더 가속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달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한편 에스겔 선지자의 수수께끼와 비유로 지신 이 이야기는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예레미야의 동시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2차 바벨론 포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이후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기록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맛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기록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에서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고 애굽과의 동맹을 원한 것은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고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왕의 바벨론 제국 배반은 결국 남유다 멸망과 3차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과 애굽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을 남유다에 보내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애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의 선택이 바벨론 제국이나 애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의 노력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백향목 비유를 말씀하시며 궁극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백향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 안에서 남유다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나라 천국을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15장에서 17장을 읽었습니다. 남유다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이나 애굽 같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며 자신들의 생각으로 국가를 경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경영과 인생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18장에서 20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아버지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됨이냐. 이미 바벨론 포로들의 이러한 오해를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전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듯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그들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죄를 범하느냐 혹은 의를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고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의인 아버지와 죄인 아들에 관한 예의입니다. 이는 의인 아버지는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죄인 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의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둘째는 의인 아들과 죄인 아버지에 관한 예의입니다. 의인 아들은 반드시 살고 죄인 아버지는 그의 죄악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둘째,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셋째, 이웃을 보호하며 나누고 사는 사람. 넷째, 공정한 판단을 내리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 다섯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며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남유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은 징계와 교육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경우인 의인이라도 그가 범죄하면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오해와 불평에 대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이유는 그들의 처지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기들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했다고 오해했으며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잘못은 자기 조상들이 했는데 왜 자기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깃장을 놓으며 계속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시며 모든 죄에서 떠나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 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에스겔서에는 총 다섯 편의 애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19장에 나오는 남유다에 대한 애가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2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네 번째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겔 32장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애가입니다. 에스겔 19장에 나오는 남유다에 대한 애가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이 그들 스스로 자처한 심판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조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와 같이 주위 사람들을 떨게 하는 사자와 같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힌 사자요 꺾이고 말라 불에 탄 포도나무 같은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애가는 이런 암담한 남유다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음을 애가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 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마리 사자는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긴 왕이고 포도나무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두 마리 사자 중에 먼저 첫 번째 사자인 여호아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는 남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애굽에 끌려가 그곳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어서 두 마리 사자 중에 두 번째 사자인 여호야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남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된 후 37년이 지나 풀려나게는 되지만 그도 예루살렘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남유다는 젊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했고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남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순종한 남유다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이요 이방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마리 사자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는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지칭한 것입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는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성취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은 복 있는 민족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그들의 반역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출애굽 이후 지난 900여 년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저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에스겔 선지자 당시까지도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와 죄악을 계속 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지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남유다는 온갖 우상을 섬기다 못해 심지어 인신제사까지도 행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징계와 교육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지난 후 포로 귀환까지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남유다의 관계를 다시 말씀하시며 바벨론 포로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그들이 계속 매여 있음을 말씀하시며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기간을 징계와 교육으로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남유다로 귀환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난 후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불타는 숲의 비유를 통해 남유다 땅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여기에서 남쪽의 숲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고향, 즉 남유다 땅을 일컫습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볼 때 남유다가 지역상 남쪽이기 때문입니다.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 모두 70년간의 멸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8장에서 20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동안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역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오랜 꿈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21장에서 2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섭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의 불타는 숲 비유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남유다 포로들의 불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불타는 숲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0장에 남쪽의 숲을 예루살렘으로 성소로 그리고 남유다 땅으로 정확히 지칭하시며 여호와의 칼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칼의 비유는 바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라는 말은 에스겔 20장에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라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말은 에스겔 20장에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옴을 확인해 주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림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마침내 칼의 노래가 들려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지칭하는데 당시 암몬, 두로, 남유다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침략 대상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갔습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엎드러뜨리다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며 남유다의 멸망을 확실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유다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즉 메시아의 등장 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칼의 비유는 암몬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인자야 너는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암몬의 라빠로 향하지 않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이를 보고 암몬은 아하 좋다 하며 즐거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족 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 지 5년여 뒤에 암몬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하나님께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첫째,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둘째, 남유다 모든 고관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과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유다 왕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남유다는 우상을 숭배하며 사회 정의가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이제 남유다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며 다시 정결하게 되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읍의 죄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 부르심으로 버림받은 피의 성, 즉 느느웨와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십니다. 이미 한 세대쯤 전인 요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을 꾸짖으셨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스바냐서의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레위기 26장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풀무불에 들어간 남유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 비유는 남유다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만 그 시간은 곧 교육의 시간이요 다시 정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태는 놋, 주석, 쇠, 납, 은의 찌꺼기입니다. 즉 쓸모없어 버리는 광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바벨론 제국의 풀무불에 넣고 다시 재련하여 순수한 광물로 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남유다 각계각층 사람들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정결하지 못한 땅, 피를 얻지 못한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밝히십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음에. 둘째, 사명을 저버린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모를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셋째, 남유다 고관들의 죄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넷째, 남유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처럼 남유다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두가 다 부패하여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는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 결국 망하고 맙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21장에서 22장을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과 위기는 어느 곳 하나 예외가 없는 총체적 죄악과 위기였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악의 나락에 빠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며 모범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끝내 한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책임을 소홀히 하고 주어진 권한으로 왜곡된 생각과 불의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전혀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 기준에서 벗어나 우상으로 물든 시대의 수준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든 특권과 사명을 받은 지도자들의 헌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구로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23장에서 24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한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여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였던 두 자매를 등장시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오홀라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오홀리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오홀라의 행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그들이 젊었을 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 아수르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올리바의 행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행음을 그대로 본받고 심지어 더 부패했으며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남유다는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대표적으로 남유다의 아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둘째, 남유다는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애굽으로 그 의지처를 바꾸려 했습니다. 셋째, 남유다는 애굽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남유다는 젊을 때 애굽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받을 처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은 열왕기에서 보았듯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실행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심으로 남유다가 애굽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를 에스겔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 특히 성전과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인신제사를 비롯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둘째, 그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와 기름을 이방 사절단을 위해 사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넷째, 그들은 이방과 교제하며 이방 풍속을 따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들이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3차로 침략하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녹슨 가마 퍼포먼스를 하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이날로부터 18개월 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녹슨 가마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를 걸고 불을 피우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여기에서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마 안에 양고기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며 가마의 녹슨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가마를 끓임으로 그 죄악을 녹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빈 가마를 숯불위에 놓고 더러운 녹이 녹을 때까지 불을 지피게 하십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가마의 더러운 녹이 소멸될 때까지 가마를 계속해서 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죄악 중 가장 더러운 우상 숭배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유와 상징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의 상징은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하는 초고속 지름길이자 월등한 표현법입니다. 선지자들의 상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야 선지자가 행한 벗은 몸과 벗은 발 상징입니다. 이는 남유다로 하여금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둘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한 줄과 멍에 상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측량은 끝났으니 그러므로 이제 멍에를 메고 바벨론 포로로 가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셋째, 에스겔 선지자가 행한 녹슨 가마 상징입니다. 이는 녹이 없어질 때까지 환란이 계속되며 소독이 끝나면 남유다가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가마 안에 녹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해서 녹이 묻어납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소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900여 년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간의 녹을 없애는 소독 프로그램을 시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를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 안에 물을 붓고 양고기의 넓적다리와 어깨쪽 고기 그리고 뼈를 가득 담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잘 삶되 뼈가 무르게 될 때까지 삶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마 안에서 고기의 피를 땅에 쏟아버리고 또다시 가마 밑에 불을 피워 고기가 다 흐물흐물해져 없어지고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더 나아가 뼈가 다 탈 때까지 계속 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마 안에 있던 고기와 뼈가 다 타서 빈 가마만 남게 되면 그 다음에 빈 가마를 불 위에 올려놓고 계속 불을 태워 가마 안에서 녹이 다 소멸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녹슨 가마를 소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녹슨 가마를 가지고 만든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동원할지라도 그 가마 안에 있는 녹 때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와 같은 예루살렘을 소독하시고 녹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소독하셔서 그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시간으로 7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의 죽음을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남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는 갑작스러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의 기쁨이 되는 아내를 빼앗을 것이니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 남유다 멸망의 아픔을 더욱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픔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개인에게 이와 같은 큰 아픔을 주셨던 것은 그에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23장에서 24장을 읽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남유다를 품에 안으시며 이끄시던 하나님께서 사랑 대신 노를 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심판과 진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이나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구로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